지금 누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 4번 이낙연 후보님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네. 네. 여기 분도 같이 서울에서 오셨어요? 네, 저는 경기도 분탄에서 왔어요. 아, 지금 이낙연 후보를 지켜주러 광주까지 오신 거예요? 네. 아. 이낙연 후보님께서 네. 내 삶을 지켜주는 네. 우리 국민을 지켜주듯이 네. 네. 저희 또한 작은 힘을 모아서 네. 이낙연 후보님을 지켜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네. 네, 여기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하니 네. 저희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내 우리들의 후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나라까지 만들어달라고 네. 대통령님 먼저 만들어놓고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네. 정치, 경제, 네. 사회, 문화, 네. 교육, 네. 복지, 네. 안보 네. 다양한 네.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그러나 진정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후보는 오직 이낙연 후보뿐이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모든 국민이 또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님이 꼭 20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유. 신복지, 행복지, 네. 최고지, 낙연이지. 4번 이낙연 후보님을 지지해 주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미인이 오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저는 네, 네. 장유리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네, 광주까지 오셔서 네.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네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낙연 후보님께서 네. 네. 또 광주 전라도가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전라 지역에서 또 모든 지역분들이 이낙연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네. 네. 이낙연 후보님 파이팅! 승리! 네.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햇볕에서 이렇게 한참을 서 계시는데 네네. 네. 안 뜨거우세요? 뜨겁지 않죠. 아직도 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기 광주 시민과 호남 분들이 네. 같이 열기를 더해 주셔서 네. 저렇게 앞으로 더 뜨겁게 할 때까지 저희들은 서 있어 보고 싶습니다. 저 남이 어떻게 되세요? 박용화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아주 광주 시민들이 이걸 보면서 지나가고 계시는데요. 광주에 온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광주는 네. 예양의 도시고 저는 네. 문화예술인이면서 네. 현재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있는 네, 대학의 교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네. 광주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양의 도시고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또 예술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문화예술이 흐르는 이 광주야말로 문화예술의식, 시민의식이 함께해서 우리 4번 이낙연 후보님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이들 네. 양무 호남 진무 국가란 말씀이시잖아요. 네. 호남이 없이 어찌 나라가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네,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역사가 없다. 역사가 증명했었습니다. 바깥에는 네. 뒤에 있는 5.18 네. 광장이 네, 맞아요. 또 전남 옛 전남도청이 네. 그것을 이미 역사에 가까운 역사에서는 증명을 했어요. 네. 저는 이번에 호남 인물이신 네. 양무 낙연 지무 국가라고 네. 말을 바꿔서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선도문화국가로 가려고 하는 소임이기 때문에 네. 이낙연 같은 균형 있고 품격 있고 네. 또 선도문명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인물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과연 올바른 새로운 선도문화국가를 누가 열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이낙연 후보를 호남인 여러분이 함께 지지해 주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나라의 초석을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여기 5.18 최후 항쟁진 네. 옛 전남 도청 앞에서의 네. 두 분의 지켜줄게 기호 4번 이낙연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옛 전남 도청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여기서 모였던 곳인데요. 그 이낙연 후보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멀리 서울에서 오신 교수님, 대표님, 네. 오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요는 20대 대통령. 4번 이낙연. 화이팅! 화이팅! 저한테